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이 부산광역시 사하구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지역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재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많은 위기가구가 삶의 희망을 갖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의 절반가량이 목사의 정년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성도의 47%가 목사의 정년을 오히려 줄이는 것이 좋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목사의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9%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본 복음선교회가 다음 달 1일부터 일본 선교훈련 제31기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훈련은 8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하며 강사로는 일본 복음선교회 이수구 대표와 조이선교회 손창남 대표를 비롯해 동경대 한정미 교수, 동경기독교대학 야마구치 요이치 교수 등이 나설 예정입니다. 파우아 교육협력재단이 7월 11일부터 12일 온누리교회 청소년 수련원에서 선교지 대학의 미래와 방향성을 주제로 제11회 교육선교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콘퍼런스에서는 에스와티니와 탄자니아, 미국 등 선교지 대학 총장과 교수들이 참여해 선교지 기독대학의 리더십 개발 등을 주제로 강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